뭐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쭉 잠깐만 한 30초 정도 보시죠. 쭉 넘겨주세요. 이게 지난 저희가 4월 26일 날 저희 그 민주당 소속 그 국방위원들이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입니다. 쭉 한번 봐주시죠. 다 돌렸나요?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 군인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이사하는 과정이고 또 시설 보완하는 그 시점이라서 어수선한 분위기는 맞습니다. 수선한 분위기죠, 그죠? 그거밖에 예. 없습니까? 저 시점에는 아마 업무가 행정 업무가 다소 지장이 있었을 걸로 오늘 봅니다. 저 이제 국방부 장관의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청문회인 만큼 질문을 갖다 속사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지 저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 보안 문제를 제기해 주셔가지고 보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원들 대상으로 보안 점검했고, 전체 비문 다 확인했고, 전부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비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조금 더 설명,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을 가나다급으로 관리하는 건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됐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시설에 대해서 가나다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각급 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은 뭐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뭐 한국은행 본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참고적으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같은 건 낙급 시설입니다. 그 정도로 각급 시설이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이전되는 곳은 각급 시설이 우리나라에 매단되는 각급 시설이 그냥 아예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죠? 2005년 5월에 그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갖다가 짓기 시작한 지 무려 한 15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자재를 가져와서 그왜 건설하는 그렇게 것으로 알고 졌는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보안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면은 도청장치 때문입니다. 같습니다. 예. 도청장치.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 KGB가 거기다가 그냥 도청장제 넌더리가 나가지고 새로 짓기로 했는데 건물을 거의 졌죠, 그죠? 건물을 잘 짓고 있는데 도청장치가 맞아 기상천외한 도청장치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벽과 벽 사이에 시멘트 공구리를 했는데 시멘트 사이에서 뭐 벽과 벽 사이에서 발견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하는 그 도청장치가 계속 발견돼서 참다 못한 미국이 그 거의 다진 건물을 갖다 다 부숴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자재를 미국에서부터 직접 가져와서 그 건물을 짓습니다. 러시아군은 뭘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물건을 사용한 건물딱 하나입니다. 물.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서 당연히 인분은 사용하지도 않았죠. 그죠? 그 당시에 비슷하게 진 영국의 대사관에서도 그 도청장치가 발견이 됐었어요. 우리나라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이 2003년 11월에 신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로 대사관이. 우리나라에서도 방첩 전문가, 뭐 정보기관 소속의 방첩 전문가 3년 동안 직접 파견돼서 상주하면서 모든 자재, 인원, 이런 걸다 통제해서 그 건물을 갖다 짓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도청 대도청 그 점검을 한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그런데 지금 이런 걸 갖다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그러니까 국방부의 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어수선한 저런 상황에서 그것이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TF에 그런까지 고려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제한되고, 다만 제가 추후에 그런 문제까지 추후에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문제까지 그쪽에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만약에 이거 우방, 그러니까 첫 버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그죠? 예. 국익에 저희 공조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 국익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요. 우리에게 우리 국익 침해하는 건 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만약에 만약에 그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 청사에 지금 기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원들이 지금 끊임없이 출입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그거는 저 지금 후보님께서도 이제 인정하셨어요. 혼란스럽다는 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혼란함을 파고들어가지고 저 널브러져 있는 자재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저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든 정보죠. 합참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그 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장비도 엄청 좋아요. 동의하시죠? 장비 네, 엄청 좋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직접 사용도 해보셨죠? 제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런 장비가 있다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장비 저기 설치하는데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 가장 민감한 정부에 어느 나라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덕성국이나 우방국, 그다음 혈맹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에 가장 관심 있는 나라, 세 나라 다 있습니다. 예, 모든 국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살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바로 가서 건의하셔가지고 예. 대도청 검사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시설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발견되면 다 저 중단시키고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네. 대통령 집무실 관련돼서 이제 보안 문제를 김병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동의하고요. 그 대통령실이 들어갈 곳은 제가 인부 3명당 경호처에서 한 명씩 나와서 따라 붙어서 아주 면밀히 통제하고 있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합참 신청서로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뭐 도청 장비나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러운 틈, 어차피 이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기무사나 이렇게 해서 근접하고 있는가요? 그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확인을 하시고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이제 서욱 장관님께서 하시니까 서욱 장관님과 협조를 해서 혹시 안 된다면 경호처에서 하는 수준 정도로 인부당 우리 그 기무사 요원을 좀 붙여서 그 인부들이 불쾌하지 않게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호처는 이제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뭐 경호처는 원래 어느 때보다 다 강하니까 이게 아마 보안 진단을 할 것 같은데 후보자님도 장관이 되시면 현 시설에 대해서 이전 시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보안 진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군 정신 전력에 관련돼서 제가.